자, 이제 토지 등록 관련된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록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적법,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라는 법률 64조 1항 2항,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록은 제일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해야 되는데 대표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어떤 토지 등록하냐,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 모든 양은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필지도 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조사해서 토지 표시 어떤 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걸 국가 등록하도록 의무화됐다. 의무. 장관이 등록하라. 근데 장관이 한가한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이에요? 그럼 바쁜 사람이 어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서 지목 변경 좀 시켜줘. 올 수가 없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이란 뭐라 했죠?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전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이런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 소관청이, 즉 시장군수청장이 이것을 결정하도록 만들어 놨다. 그리고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청장에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고. 그리고 여기 직권에 조사 등록 절차,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를 물어보면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해야 돼. 계획. 어떤 계획이냐? 이 계획이 종류를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무슨 계획이라고? 토지 이동, 이걸 이용으로 말하면 다 틀려. 이용이라는 말은 무조건 쓰지 않습니다.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세웠으면 뭐 해야 돼? 이제 다음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거.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했으면 이 내용을 기록해야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지적 공부에 정리하기에 앞서, 즉 지적 정리 이 하기에 앞서서 뭘 작성하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결의서란 걸 만들어요. 이렇게 순서 계획을 세우고 조사하고 조사부에 기록하고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정리해주면 끝난다. 이 내용을 좀잘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지적이란 토지를 등록하는 건데 등록하는 기본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필지라 했지. 한 필지 해야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원칙적으로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이것은 합병의 요건과도 같대. 합병, 즉 합병 후에는 한 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섯 가지 기억하라 했지. 어떤 거? 지지지 죽수동 지번 부여적 같고, 지반이 연속됐으며 용도인 지목이 같고, 이 지목이란 용도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도면의 축처이 같고 소유자 같고 등기 여부가 같다. 그래서 소유자 같이, 소유자 및 기타 권리 관계, 이건 일필 조건이 아닙니다. 소유자 같다, 이거 말하면 됩니다. 소유자 같다는 것은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요 지분도 똑같아야 돼. 이게 소유자 같은 거예요. 공유 토지라면. 이 여섯 가지 요건을 뭐라고 한다? 일필성립권 원칙이라고. 여기는 예외가 있다지. 일필지구에 벗어날 수 있는 건 뭐냐? 나머지는 예외가 없지만 어떤 거? 이거 지목동일 요건.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되는 토지를 뭐라고 했다? 이걸 양입지. 주지목 추징 원칙을 반영한 거라 했어. 그래서 양입지까지가 한 필지가 돼. 여기까지 한 필지고, 즉 양입지란 것은 주된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된 종된 토지거나 주된 토지에 접속되어, 그리고 주된 토지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나 국어 등의 부지, 이런 것들이 양입지가 되는데, 양입지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주지목을 따라서 한 필지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추정의 원칙, 이게 반영된 형태다. 추정의 원칙. 그러면 지적에서 양입지란 결국 쉽게 무시하는 땅이라고 했죠. 무시하는 땅인데 이것은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있어. 이 제한사항 몇 가지? 세 가지 기억하라 했지.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은 어떤 거예요? 첫째, 종된 토지 지목이 돼. 금덩어리. 무시할 수 없어. 아무리 작아도. 두 번째,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 비율이 10% 초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종된 토지 면적 얼마?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이건 100평 넘는 거. 무시할 수 없다 했지. 이세 가지 조건을 보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건 제한서에 해당돼서 한 필지로 못 만든다. 그럼 여기 제한서에 해당된 것은 이것은 무시할 수가 없어. 따라서 뭐 한다?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하는 것이고 여기 양입진 이거 무시당하는 거 무시. 무시해버려. 그래서 한 필지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다? 이렇게 자 답 한 필지가 있다. 여기에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물 웅덩이 유지. 자 유지는 어떠냐? 첫째 종된 이게 주된 토지고 이게 종된 둘러싸인 종된 토지라 무시해버릴까 말까 봤더니 첫째 지목이 되냐? 대도 아니네. 28개 지목 중 별로 별거 아니야. 무시. 금덩어리인데 나머지 다 금덩어리가 아니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다음 비율 10% 이건 보여야 돼. 답 한 필지가 이게 얼마냐? 300제곱미터다. 유지 면적 얼마냐? 30제곱미터. 그럼 뭐야? 10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양입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31 그럼 뭐야? 여기 초과 해당되니까 이건 한 필지 못 만들죠. 답 한 필지, 유지 한 필지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종된 토지가 면적이 330제곱미터라는 거. 즉 이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종된 토지 면적만 놓고 봤을 때 100평에 해당하는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 집 하나 짓고 살 정도 넓이라고 했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먼저 문제 간단히 보기로 하죠. 자 우선 어딜 피시냐면 자 141페이지 1번 문제 보세요. 이게 계속 나온 얘기인데 아까 요거 지금 64주라. 자 토지 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누가 무엇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역금에 등록해야 된다. 누가 등록하는 거야? 국장. 어떤 토지? 모든 토지. 뭐 관리 토지, 뭐 소관청, 수행자 이런 건 해당 사항.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근데 장관이 한가하지 않다겠죠. 그래서 지역공부에 등록한 지번이나 면적 경계 좌표는 무엇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한다? 소관청이 결정해라. 소관청이 결정해라. 그래서 거기 디귿은 토지동, 리을 소관청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만 나와서 이런 유형이 꼭 한 문제 알면 다 되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고 3번 문제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한 필지, 1필지에 대해 요건 6가지 지지지, 축소 등 합병 요건으로 같다겠죠. 첫째 지번 부여적 같다. 지번 부여적 어디라고 했지? 동이나 리. 동리가 달라지면 한 필지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이 연속 즉 붙어있어야 떨어지면 안 돼요. 용도 같아야 돼. 지목. 그 다음에 도면 축체 같아야 되고 소유자 같아야 되고 등기 여부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소유자 같다를 소유권 기타 권리 이러면 안 돼요. 소유자 같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3번에 5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양입주와 관련된 거를 대표적으로 볼 텐데 우선 5번 문제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 먼저 보기에 편한 건 6번 기출문제 보는 게 더 편해요. 그리고 나서 5번 하나 더 참고로 보고 넘어가죠. 자 6번 문제 보세요. 토지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찾아봐라.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뭐라고? 양입지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제한서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첫째 그 안에 있는 말은 양입지 관계. 같은 지번 부여자 간의 토지로서 소유자 갖고 집안이 연속됐다. 주된 토지는 과수원이며 종된 토지는 유지다. 이게 이제 이렇게 주된 토지는 과수원이고 이 주된 토지가 주가 되는 게 과수원 안에 과수원 안에 이게 주가 돼. 이거 둘러싸인 토지 종된 토지 여기 물웅덩이 하나 있다는 거 유지. 그러니까 유지니까 이걸 무시해 버릴 거냐 못할 거냐. 무시해 버리면 한 필지 양입지고 무시 못하면 제한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첫째 자 어서 오세요. 네, 조금 늦으셨네. 자 잘 오셨습니다. 좀 늦어도 오셔야 돼. 안 오는 것보다 오시는 게 훨씬 낫죠. 자 이렇게 보면 주된 토지가 과수원 종된 토지 여기 둘러싸인 종된 토지가 유지 이거는 무시할 거냐 아니냐. 첫째 금덩어리인가 아닌가 보는 거예요. 첫째 지목을 봐라. 28개 지목 중 대가 아니면 다 금덩어리야 돌덩어리야 무시. 즉 양입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비율을 봐라. 자 이때 이제 비율 조건과 면적 이 두 가지 조건만 놓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물건은 같이 유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번 질문을 보세요. 과수원 면적이 5,000제곱미터요. 즉 주된 토지 면적이 5,000, 종된 토지 면적이 450. 딱 눈에 띈 게 뭐예요? 이거 303 초과. 2번 그러니까 초과했으니까 제한서에 걸려서 무시할 수 없어. 양입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된 토지가 4,000, 그 다음에 종된 토지가 얼마라 해서 331. 이거보다 초과했잖아. 그 다음에 3번 주된 토지 면적이 3,000,
유지 면적이 얼마? 301. 이걸 어디? 요 10% 초과. 300보다 1만큼 크다고 했죠. 그다음에 4번 과수원 주택 토지 면적이 2000, 유지 종립 토지 면적이 220, 역시 10% 초과. 그럼 다섯 번째, 과수원 면적이 1000, 유지 면적이 100. 그러니까 10% 딱점에 걸렸지 초과가 아니야. 여기 양입치. 10%까지 양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5번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럼 위에 이제 조금 저 머리를 좀 써야 될 게 이제 위에 바로 5번 문제 보세요. 다음 필 중에 양입치 할 수 있는 걸 찾아봐라. 첫째, 3800 지금도 임야 안에 331 지금도 과수원. 이건 어디 딱 보니까 331 여기 걸렸네. 그다음 두 번째, 3000 지금도 과수원 안에 301 지금 연못. 이건 어디 10% 걸렸네. 여기 초과. 그렇죠? 세 번째, 3300 지금부터 목장용진에 310 지금부터 주거용 건축물. 이건 어디? 여기 대. 볼급 대 지목이. 네 번째, 3600 지금부터 공원 안에 320 지금부터 유원지 지목이 보니까 대가 아니고 비율 10% 초과하지 않았고 면적 330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양입지.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2400 지문에서 임야내 235 지문에서 택지조성공사. 택지조성공사 지목된 토지 뭐라고 이거? 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143페이지에 5번 6번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1필지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건 양입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제한사유에 해당하면 별필지, 해당하지 않으면 양입지, 이렇게 판단하라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봤고요. 144페이지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1필지가 결정됐다. 자, 한 필지가 결정됐어. 이렇게 한 필지가. 그럼 무엇을 등록한다고 말씀드렸죠? 토지 무엇을? 토지 표시사항을 등록하는 거야. 즉 토지 등록사항이란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한다.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등록사항. 지적은 뭘 중심으로? 토지 표시.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한다. 그럼 토지 표시가 몇 개 있다 했지? 6개. 뭐야 이게?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중에서 소재나 좌표 값을 따로 물어볼 게 없어. 그러니까 뭐부터?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먼저 지번에 대해서. 지번 말 그대로 지번, 토지에 붙인 번호. 어떻게 지번을 붙이냐? 이건 지번은 여러분들이 주소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번, 토지에 붙인 번호. 한 필지마다 아랍 숫자 하나씩, 번호 하나씩. 1필지 1지번은 지금 알았어요? 자, 지번 부여 지역은 어디라고 해서 할까? 동이나 리. 그러니까 지번은 누가 부여할까? 누가? 지적 소관청이 부여해야 돼. 어디?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 부여 지역, 이게 어디야? 동이나리. 지번 부여 지역별로 소관청이 부여하되. 자, 우선 분류 방법 중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북서기원법이에요. 북서에서 남동방, 이걸 북서기원법. 즉 분류 기준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알아야 돼. 중요한 것은, 자, 여기 둔산동이 있다. 전체 둔산동 모양이래. 그럼 이 위쪽을 뭐라고 한다? 북쪽, 이쪽을 남쪽, 왼쪽을 서쪽, 오른쪽을 동쪽이라고 그래. 지번 부여할 땐 북서에서 기본 시작해서 남동 방향, 이 방향으로 흘러가라는 거예요. 이 방향을 북서 기본법. 한글 북서 쪽에서,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여기 남동 쪽으로, 남동 방향, 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얘기는 방향 순서 흐름이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흐름만 보는 거. 북선 원칙을 따라간다. 그래서 항상 북서쪽에서 기본, 남동, 이거 꼭 이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나오면 뭐 북동에서 남서로, 뭐 끊은 거꾸로 남동에서 꼭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계속 하니까 이런데 항상 이거 머릿속에 딱 입력하고 이 화살표가 생각나. 북서에서 기본. 여기 기본했다는 것은 기본 시작, 스타트 했다는 거, 기본이라는 것은 이것은 일어날 기 시작했다. 지번을 북서에서, 그래서 이걸 북서 기본법 원칙 이런 이걸 채택하고 있다는 거. 북서 기본법. 북서 쪽에서 어디다 스타트, 이거 기본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표기 방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집안의 표기 방법을 보면 숫자 하나 나온 걸 뭐라고 해서 이렇게 이걸 단식. 그럼 숫자 여기에 숫자에 붙은 이렇게 붙은 걸 뭐라고 이걸 복식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단식 복식. 복식에서 앞에 나온 걸 본번, 뒤에 나온 걸 뭐라고 한다? 부번. 이렇게 부번 본번과 부번 붙어 있는 복식집번이 나오래. 이 연결할 때 이걸 대시로 표시했고 이걸 뭐라고 읽으라 했지? 의라고 읽어라. 읽는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임야대장 임야둔 집원 숫자 앞에다 숫자 앞에다 산 뒤가 아니라 앞에다 산 집원 요까지 집원이 임야대장 임야둔 집원 숫자 앞에 산을 붙여. 이 얘기는 임야대장 임야둔에 등록하는 토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 지목이 임야일 때 이런 말 안 썼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둔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목이 임야 이건 아니건 즉 묘지건 목장 묻지 않고 집원 숫자 앞에다 산 앞에다 산 앞에다 임야 아니고 뭐라고 산 한글로 뒤에가 아니고 어디다 앞에다 산 다 바꾸네. 뒤에다 산자 붙인다 앞에다 임자 붙인다 계속 이걸 얼마나 해야 돼. 자 숫자 앞에다 산 그리고 토지대장 지적도는 지목이 임야일지라도 산을 안 붙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 이 거기 집원이 얼마입니까? 무슨 무슨 리, 무슨 무슨 동, 동 리 했는데 어떤 사람은 산 5번지, 어떤 사람은 5번지. 이게 같은 거냐? 전혀 다른 거. 이건 임야대장 등 토지 동일성이 전혀 다른 토지다 이런 얘기. 산이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임야건 아니건 다 산을 붙였고 토지대장 지역도에 등록한 토지는 지목이 임야 일지라도 산을 안 붙여. 이렇게 알았어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기 방법 이 정도 알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집원 부여 방법이야. 토지 이동했다는 집원 부여 방법. 자, 집원 부여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다 했지? 집원 부여 방법 총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다 했어. 제일 먼저 어떤 거냐? 첫째,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집원 부여 방법. 신규 등록은 바다를 막아서 즉 공유 수면을 매립하여 최초 등록할 토지 생겼다. 등록 전환 뭐라고 해서 임토 이렇게 했지. 두 번째, 토지 분할 시. 그다음에 세 번째, 토지 합병할 때. 네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 이 지적 확정 측량 세트 메뉴 어떤 거요?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지적 확정 측량을 했어요. 경계점 좌표 등불 작성 비치했다. 세트 메뉴. 그렇죠? 자, 전부 다 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이 뭐라 했지? 원칙과 예외 구조. 원칙이냐 예외냐 이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원칙은 뭐라 했지요?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여라?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 인접토지 본번 딱 부번 딱 붙인 거야. 10번지 옆에 생겨서 10에 1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예외 이게 부적당한 경우가 있어. 그때는 최종 집원 다음에 본번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 부적당한 경우 세 가지 기억하라 했지. 최원수 최종 집원에 인접해 있거나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 원거리 여러 필지 수필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면 이건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부적당해. 그래서 첫째 최종 지번에 붙어있으면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쓴다는 거예요. 본번. 그 다음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서 인접성이 없네. 그 다음에 여러 필지 부번 붙이면 더 복잡해. 이 세 가지 경우는 최종 지번에 본번을 써라. 이건 뭐다? 예외. 분할 시는 분할이라는 게 뭐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 필지에 두 개 나눠지니까 분할 후에는 여러 필지가 되는 거야. 두 필지 이상. 그러면 자, 한 필지는 뭘 쓰느냐? 분할 전 집원 그대로 써야 돼. 근데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한다?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여기 부번이 두 번 언급돼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전에 얘기했죠. 자, 이 어디 지역이 집원 부여 배열을 봤더니 이렇게 가지고 한 500에서 끝났어. 자, 10번지를 두 필지 자른다. 한 필지는 뭐가 된다? 분할 전 집원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알았어요? 자,
한 필지는 분할전 집원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 집원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알았어요? 네. 말 잘 따라가야 돼. 그래야 이 왜냐면 지문에 본번 부번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도대체 뭐야? 헷갈리지 말고 요 제가 하는 포인트를 딱 가지고 네. 요새 제가 이제 영어 뭐 누가 저기 유학 갔다 온 애가 영어 공부 이건 금방 돼요. 우리는 이제 막 공부가 이게 귀가 안 뚫리니까 허락만 또 외국놈 잘 못 하잖아. 우리나라 영어 공부 그렇잖아요. 근데 원리가 있다는 거 자기가 딱 공부해 보니까 그러냐 했더니 진짜 그렇더라고. 근데 그거 유튜브에 많이 있어서 보는데 운전하면서 그냥 듣고 다녀요. 재밌더라고. 걔들 언어 습관이 달라. 미국 그걸 모르는 거야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 줄 알고 우리는 일부러 흉내내서 지금 저기 부산에 계십니까? 미국인들은 뭐래? 부산에 계십니까? 이러잖아. 근데 우리나라 쟤들이 미국이나 저러나 했더니 발음 발성 연습이 다르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어서 쭉 이렇게 말해요. 근데 미국인들은 단어 하나를 스타카토처럼 딱딱 끊으면서 거기다 이 호흡하면서 배에다가 저기 이렇게 심호흡하는 시험에서 하나씩 끊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걸 빨리 연결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식으로 귀가 안 뚫려 안 들려. 근데 그걸 이해하고 딱 들으면 거기에 딱딱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상감마만 없시오. 우리 사람 이러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군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상감마마납시오 한 마디씩 하면서 딱 거기다 액센트를 주더라고. 근데 그걸 좀 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귀에 뚫리려면 그렇게 되더라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거야. 막 본번 부번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 분할의 경우는 어떠냐. 이게 단어를 잘 보란 말이야. 분할의 경우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 그대로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딱 이렇게 끊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부번이 두 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분할의 경우에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을 때 어떡하냐. 이 건축물 있는 곳에 분할 전 집원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라. 이거 의무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럼 이게 10번지를 잘랐어요. 10번지를 잘랐는데 잘렸다. 여기 10번지였어요. 근데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잘랐어. 집원 부여해봐라. 그러면 원래 북서긴 본칙에 따라 자 좌에서 우로 가야 되는데 여기 10, 여기 원래 10에 6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분할의 경우는 주거 사무실 건축물 요곳에다가 건축물 있는 곳에 분할 전 집원을 여기다 먼저 주고 이쪽이 10에 6이 된다는 거야. 북서기목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 있을 때 건축물 있는 곳에 분할 전 집원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게 의무다는 거예요. 합병은 합병 분할과 반대로 두 필지 상이 하나 줄어들다 보니까 무엇이 합병의 집원이냐. 선순위 후순위가 아니라 뭐라 선 제일 빠른 거 제일 빠른 거 선순위 집원을 합병 집원 하지만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 우선권이라는 게 본번으로 된 것만 제일 빠른 게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필지 합쳤다. 10에 1, 23, 30에 3, 40에 1. 자, 네 필지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원래 제일 빠른 건 이거지만 이건 부번이 붙어서 우선권이 없다는 거야. 23이 본번 중 선순위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에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 있을 때는 여기선 건축물인 집원을 합병의 집원을 신청한다는 것이 분할과 달라. 신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고 신청이 없으면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과 달리 합병의 경우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합병했는데 자 10번지와 11번지 합쳤다. 그럼 선순위 이거 합치면 합병의 집원 전체 한 필지 집원 뭐가 돼? 10번지가 되는 거. 합치면 경계 없어지고 10번지. 근데 여기에 건축물 있네. 그럼 합병의 집원이 뭐냐 물어보면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야. 근데 소유자가 요 건축물 집원을 합병의 집원 신청하였다. 그럼 이건 1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다음에 여기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 즉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고 지적 확정 측량하고 경계점 좌표 등부가 작성 비치됐다. 이 같은 세트면 간다 했죠. 이때는 종전 집원 중 본번만 사용해라. 즉 부번이 붙은 건 다 없애버려.
그런데 이 본번 중에서도 쓰지 않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뭐냐? 두 가지 도시개발사업의 경계에 걸쳐있는 걸친 집안은 비록 본번이지만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지역 안에 있는 집안과 밖에 있는 집안 중 본번이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다. 본번이 일치한다면 이것도 쓰지 말아라. 즉 집안 부여지역 한 몇 개 묶어서 도시개발사업 했을 땐 본번 같은 집안 두 개 이상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여할 집안 수가 부족한 거예요. 다 빠져나가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전체를 하나의 블록을 정해놓고 단지식으로 해서, 즉 블록식이라고 블록. 이 블록을 우리말로 하면 단지라고. 1단지, 단지일 때. 단지식으로 잘라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집안을 부여하든가 최종 집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예외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의 특징은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이다. 그러면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 신청권이 없어. 사업 시행자가 미리 집원부에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그러면 이때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아직 공사 안 됐기, 준공이 안 됐으니까 계획도 도면을 보고 사업 계획도에 의해서 미리 부여할 때 이 방법을 준용한다. 그대로 쓴다. 이런 얘기죠. 준용. 그리고 또 세 가지 기억해야 돼. 준용하는 거. 이거 다 출제했어요. 최근에 지축행. 3호선 지축간다. 했지 옛날에 수서에서 지축가는 게 3호선 서울에. 지금은 더 일산까지 가지만. 자, 지가 뭐예요? 집원 변경.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이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이 두 가지는 사전에 시도지사 승인 받는 게 특징이야. 축척 변경 시.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됐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시. 이렇게 세 가지 지축계획 나오면, 자 이때는,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징은 사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사전 승인 절차 꼭 필요해요. 승인받고 하는 것이고, 이때는 이 방법을 다 준용하는 경우다. 최근에 이 네 번째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부여면 자주 나왔으면, 여기서 지번이 없어진 걸 뭐라고 한다? 결번. 결번 생긴 거 어떠냐? 결번 대장에 등록하고 영구보존해. 근데 이 지번 부여 방법 중에서 결번이 생길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어떤 거다? 신규 등록과 분할. 이 두 가지 결번이 생길 수가 없어요. 신규 등록과 분할은 무엇이 안 생긴다? 결번이 생길 수가 없어. 신규 처음으로 새롭게 부과하는데. 자, 토지가 처음 생겼어. 그럼 지번은 부여해지. 없애는 게 어디 있겠어. 애가 태어났어. 이름을 붙이고 주민번호 부여하지? 죽었어. 그럼 사망하면 없어지는 거고. 여기서 지번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등록 전환되면 임야대항 등록지 지번 없어져요. 합병하면 선순위 빼면 다 없어져. 지역 확정치면 본번만 남고 나머지 다 없어져. 이거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지번에 관련돼서는 네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집 보죠. 이제 알았으니까. 자, 144페이지 7번 문제를 보죠. 집원의 구성 및 부여 방법 설명. 틀린 걸 찾아봐라. 집원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 집원은 숫자 앞에다 산자를 붙인다. 맞죠? 집원은 본번과 본호 구성하되 본번 부번 사이에 대시 표시 연결하고, 이때 대시 표시는 의라고 읽은. 3번 신규 등록의 경우로서 대상 토지가 그 집원 부여지역 아닌 최종 집원에 인접 최 동그라미 최 원수 나왔네. 신규 등록에 최 나왔어. 그럼 요걸 찾아야지. 그렇죠? 본번. 그래서 최종 집원에 인접한 경우 그 집원 부여적이 최종 본번 다음에 본번 이렇게 해야지. 거기다 또 부번 붙여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3번 틀려서 그 부번이 붙어 틀린 거예요. 4번 합병이라고 했는데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나왔네. 합병에 건축물이 나오면 반드시 신청인 걸 찾으라겠지. 건축물인 경우에 소유자가 건축물 위치한 집안을 합병인 집안으로 신청이라는 걸 동그라미 딱 치고 신청했으니까 예외로 가서 그 집안을 합병인 집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그 다음 5번 축적 변경 시행지역 아닌 필지에 집안을 새로 부여. 축적 변경 항상 뭘 생각한다? 지축행, 집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집안. 지축행 이게 나와야 돼. 알았어요? 어떤 거? 이거 진짜 확정 측량한 지역. 이걸 준용하는 거. 아셨죠? 그래서 그걸 준용해라. 그 다음 9번 문제 봅니다.
145페이지.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뭐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 자, 1번 등록 전환 어디? 신규 등록과 같지. 등록 전환 대상토가 지금 여러 필지 밑줄. 여러 필지에 뭐야? 최원수 중에 어디? 수 필지.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예외. 예외로. 그러니까 뭐야?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 딱 끝나야 돼. 최종 본번 다음 순번 본번으로 여기 딱 끝나는 겁니다. 자, 2번 분할의 경우 분할 필지 중 주거 사무실 분할인데 주거 사무실 나왔네. 예외네. 그렇죠? 무조건 의무죠. 주거 사무실 건축물 있을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3번 축척 변 또 나왔네. 축척 변경 지축행 생각하겠지. 부여할 때 그 지번 부여적에서 인접 토지 본번의 부분이야. 이건 신규 등록 등록 전환시지. 틀린 거야. 이건 어디? 요 지적 확정 측량 최종 지번 여기 지적 확정 측량 지역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4번 신규 등록인데 보니까 뭐야? 최종 지번에 인접 여기 최원수 할 때 최 딱 들어왔네. 그러니까 요거 예외지. 그래서 최종 지번 다음부터 본번 딱 여기서 끝나야 돼. 5번 행정구역 개편남 어디? 지축행. 이걸 생각해야 돼. 지축행.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임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기본 틀이 딱딱 잡혀나가야 답이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지번 부여 방법 원칙 예외 해가지고 빨리빨리 찾아나가야 돼. 그 다음 10번 문제 보면 작년 문제 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오히려 작년 건 쉬웠어. 여러분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1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도는 자 지번 숫자 앞에다 뭘 붙이라고 했지? 산.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 이걸 뭐라고? 북서기본법 원칙.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구성하되 본번 사이 대시표 연결하고 의라고 읽으라고 했어. 지번 장관이 시군구별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 지번부여지역. 지번부여지역은 어디라고 했어? 동이나리. 5번 분할의 경우엔 분할로 필지 중 한 필지 지번 분할 전 지번을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이렇게 부분 나오라겠죠? 예. 자, 계속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면은 다 반복되는 거니까 12번 보세요. 이제 이런 유형. 자, 합병 전 지번이 이렇게 다섯 필지가 나열돼서 155, 27에 4, 38, 87, 128에 2 다섯 필지 합병하려고 합니다. 합병 후 지번 설정 원칙은 뭐냐? 저 선순위 지번인데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라겠지? 그러면 본번 중 제일 빠른 게 어디야? 38. 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다 같은 표현들 계속 반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15번 문제 하나 더 보죠. 자, 공간정비 구축 및 관련한 법령상 지적 확정 측량 밑줄 딱 치고 지적 확정 측량 네 번째 방법이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뭐야? 준용한다. 지축행 찾으라는 거야. 지축행 어디? 기억. 지번 변경 지 동그라미. 니은 행정구역 개편에서 행 동그라미. 디귿 축척 변경 동그라미. 이 세 가지 뭐 지축행. 네, 기억님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지 하다 보면 야 이 정도밖에 안 납니까? 심심하니까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16번 문제. 이렇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 딱 되면 그때부터 재미가 있어져요. 또 이런 거구나. 근데 아직 조금 들고 그럴 땐 좀 재미가 없어. 아, 왜 이렇게 어려워? 머리가 아프게 이런단 말이야. 자, 16번 문제 한 번 더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 지목 넘어갑니다. 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대도시장 사전 승인을 받으라겠어.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데 이때는 지번 변경 시 이거 지축행 생각했었지. 이거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하는 이런 방법 쓴다는 얘기예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적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 원칙은 부번을 붙여라 라겠지. 그 다음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 본번이 아니고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부번이 두 번 나오라겠지.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이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아시겠죠?
등록 전환인데 여러 필지요. 그러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최원수 수필지. 그러니까 예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이게 나오죠. 합병의 경우에 주거사무실 이런 말이 나왔지. 그럼 밑에 줄에 신청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의무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동. 자 이제 지목에 관련돼서 야, 지목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목 아까 용도지목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걸 또 알아야 돼. 용도지목주의. 여러 차례 용어정에서 얘기했죠. 지목이란 이렇게 쓰면 어떤 사람이 토지에도 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토지 눈이 아니고 한참 토지 눈처럼 보이잖아. 토지에 무슨 눈이 있겠어.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현재 28개로 분류한 목록 이런 얘기야. 분류한 목록 이런 얘기야. 지목. 그래서 용도 여기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이게 무슨 개념이다? 용도 지목주의. 즉 우리가 지형 지목이나 또는 용도 지목주의. 토성 지목, 토양의 성분이라든가 지표의 형태를 가지고 나누지 않고 주된 용도를 가지고 나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28개로 어떻게 했냐? 법정됐어. 지목 법정주의. 그러니까 이 법정주의란 건 임의로 창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용지란 말이 붙은 게 9가지는 이거 그대로 써야 돼요. 9가지. 용지. 예를 들어 주유소 아니고 주유소 용지. 주차장 용지 아니고 주차장. 이렇게 써야 돼요. 알았어요? 마음대로 붙였다 뗐다. 공원 용지 없어. 공원밖에 없어. 알았어요? 있는 지목 그대로 쓰고 또 법정주의니까 매년 출제위원이 시험을 위해서 만드는 지목들이 막 나와요. 농지라든가 저수지라든가 뭐 막 만들어내. 그러니까 그런 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28개 지목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법정된 지목을 따라서 쓸 때 뭐가 있다? 지목은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지목 설정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지목 설정하는 원칙이 있어. 담당 공무원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까운 친구 하면 전부 다 대. 모르는 사람들이면 다 잡종지나 뭐 이런 걸 주고 국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목 설정의 원칙이 뭐냐. 첫째 뭐라 했지? 일필일목의 원칙. 한 필지만 지목을 먹이 몇 개씩? 하나씩. 그런데 한 필지가 여러 가지 용도 사용되면 어떠냐. 그중에서 가장 주된 용도에 따라가라. 주지목 추종. 주용도 추종의 원칙. 세 번째 일시적 용도 변경은 어땠으냐. 일시변경 불변 원칙. 즉 영속성의 원칙.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생기면 지목을 바꾸지 않는다. 그 다음에 관계 법령의 목적에 따라간다. 이걸 사용 목적 추종 원칙. 그다음에 학설로 있는 거 용도 경중이나 등록 선의 원칙. 일주일 사용 등 이렇게 기억하라 했어요. 일필일목 주지목 추종 일시변경 불변 즉 영속성 사용 목적 추종 원칙 그다음에 용도 경중 등록 선의 원칙 이런 것을 지목 설정 원칙이다 이렇게 했고. 지목의 표기 방법 시험에 자주 나오네. 첫째, 대장. 이 대장이라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식 명칭을 쓰세요. 이런 정식 명칭. 있는 그대로. 한 글자부터 다섯 글자까지 있어요. 제일 긴 거 다섯 글자. 제일 짧은 거 한 글자. 예를 들어서 주유소 용지다. 그러면 이렇게 주유소 용지 이렇게 써야 돼. 그런데 대장이 아닌 도면에 가니까 즉 도면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말한다. 지적도 임야도. 여기 약식으로 줄인다. 부호로 쓸 때는 원칙이 뭐냐. 한 글자씩만 따 쓰는데 첫 글자 두 문자 첫 글자 하나씩 따 쓰라. 두 문자 원칙. 그래서 주유소 용지 하니까 주 이렇게 한 글자 몇 개나 24개씩이나 이렇게. 근데 그 중에 겹치는 게 나오더라. 혼란을 염려해서 예외.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차문자 두 번째 글자 둘째 글자를 따 쓰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몇 개냐? 네 개. 그러면 해마다 시험 문제 나온다면 암기해야 돼. 그래서 무엇을 암기합니까? 물어보면 자 네 개만 암기하자. 우리는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28개 다 암기하는 게 천재들이 하는 일이고 조금 머리가 천재로 떨어지면은 이제 24개만 암기하려고 했지 머리가 아주
평범한 우리들은 몇 개? 네 개. 요것만 한 개도 힘들어. 이것도 호덕호덕 떼고 있어. 그래서 뭐라고? 천원차장. 자, 천원차장. 그래서 항상 차를 탈 때 차장은 없지만 차비 천원만 주세요 생각하세요. 천 뭐냐? 하천. 하천. 원이 뭐라고 했어? 유원지. 유원지. 차는 주차장.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공장용지. 그래서 도면에 장 하면 공장용지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지. 도면에 장을 모텔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도면을 보면서 잘 연구하셔야 돼. 그러면 왜 하천은 이로 갔습니까? 학교용지 때문에. 학교용지. 학교용지는 학을 쓰는데 실수로 여기 점 하나 찍히면 혼동될 염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원지는 유지가 이 유를 쓰니까 못 쓰는 거야. 주차장은 주유소 용지가 주를 쓰니까 이것도 못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공원이 쓰니까 못 쓰는 거야. 공원은 공이야. 원이 아니고 원은 유원지야. 알았어요? 목장용지는 뭘까 그러면 공장장이라면 목장용지는 여기 네 개 아니까 목. 알았어요? 잡종지는 뭐야? 여기 네 개 없으면 잡. 그 다음에 수동지 여기 없으면 수. 학교용지 여기 없으면 학. 무슨 이야기했어? 그럼 한 글자로 된 건 뭐야? 당연히 한 글자지. 저는 뭐야? 그냥 전이지 뭐. 이거 한 글자로 된 건 그건 똑같잖아. 그렇죠? 네. 어렵지 않지? 이렇게 이제 표기 방법 봤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28개의 지목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암기래 요새는. 왜냐하면 단순히 몇 개만 이렇게 아 대충 알아가지고는 헷갈리게 만들어. 왜냐하면 출제원 여러분들 머릿속을 다 암, 구조를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가겠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문제 출제한단 말이야. 자 보십시오. 자 전 하면 뭐 우리 전 다 보면 여기 저 이거 핵심은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는 이 차이가 있다. 경작 방식의 차이가 난다는 거야. 여기 작물을 알아야 돼. 작물을 전 하면 이게 어떤 작물이냐. 그냥 곡물 하면 요거만 물어보면 간단해. 뒤에 있는 거 또 나와. 곡물은 안 돼. 전 그러면 곡물 원예작물, 그 다음에 약초, 뽕나무, 자 당나무, 당나무는 저 종이를 만드는 나무, 그 다음에 묘목, 관상수, 그 다음에 식용목적 죽순재배지. 자 여기서 전하면 뭐한다 이런 거를 재배한다. 전답은 다 재배로 가야 돼. 자생하는 게 아니라 재배. 식물은 재배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곡물이 자생해 그럼 전이 될 수 없지. 재배한다는 거. 근데 이걸 곡물 등을 물어보면 나오는데 여기 곡물 원예작물 원예작물 중에 여기 과수류를 빼야 돼. 왜? 과수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과수류 포함 이렇게 막 바꿔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요것만 딱 물어봐. 여기서 묘목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가 뭐 이렇게 물어봐. 여기만 앞에 딱 이거 모르고 있다. 묘목 관상수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렇게 돼버려. 왜? 여기만 알고 곡물 등만 알았으면 또 이게 생소하단 말이야. 그래서 초기에는 요쪽 말 내다가 이제는 요 작물 중에서 일부씩 조금 바꿔내. 살짝살짝씩 표시 안 나게. 최소한 흔적이 안 남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출제위원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서 읽어보시라는 거야. 내용이 어려워 틀린 게 아니라 약간의 주의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답하면 여기 답하면 여기 날든 작물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벼 연미왕 벼 연 연근을 말합니다. 미나리 왕골 이걸 뭐 해야 된다? 여기 재배해야 돼. 근데 연이나 왕골 이게 자생한다 그러면 유지로 가. 자생하면 이거 유지 어떻게 돼? 재배를 해야 답이 돼. 그러세요? 연 왕골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되는 토지는 유지에 있다. 여기 몇 가지 기억할 게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양립의 제한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거. 즉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된다는 양립의 제한이 현실적으로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묘목과 거꾸로 이렇게 읽으면 돼. 과수원부터 자 세 번째 과수원에 있는 주거용 건축 부지 대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 부지 대 묘지 안에는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 대 이렇게 요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 조응된 토지 지목이 대가 되는 거. 조응된 토지 지목이 대가 되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실정법상 세 가지. 묘목과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 대. 그 다음에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 대.
과손 안에 주거용 건축 부지 대. 여기 세 가지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목장용지는 가축의 범위 좀 주의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야 기억할게요. 임야 7가지 암기해야 돼. 임야에 들어 임야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임야. 여기 7가지. 자, 여기 수림지, 중림지. 아까 여기 죽순재배진 어디요? 전이잖아. 암석지, 자갈땅, 수죽, 암자, 암기에 대해 모래땅, 습지, 황, 모습, 황. 이렇게 7가지 암기. 자, 임야, 수죽, 암자, 모습, 황, 암기.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모래땅을 하체하면 안 돼요. 황무지 잡중지하면 안 돼. 다 어디 있다? 임야. 임야. 이제 광천진 이런 서귀등이 용출된 용출구 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운송하는 시설은 제외시킨다는 단서가 붙어 있고 염전에도 단서가 있어요. 동력을 사용해서 소금을 제조하면 이건 염전이 아니라 공장용지가 되기 때문에 제외시킨다는 단서. 그다음 대 들어가 있는 거 이 대. 그럼 대라고 해서 무조건 건물은 무조건 대다로만 안 돼요. 대지란 지목은 없어. 이런 거 없고 그냥 대라고 해야 돼. 대지는 건축법상 용어고 지적에서 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는 건 용도. 요 주사점 박극미라 했지? 주거, 사무용, 점포, 그다음에 박물관, 극장,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 주사점 박극미. 기억해 줍니다. 여섯 가지. 그다음에 뭐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 이런 걸 말하고 공장 구역 안에 의료 체육시설 다 공장용지.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는 건물 말합니다. 학교 건물과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다 학교용지인데 시설구에 떨어져 있다는 말이 들어가면 제외시킵니다. 주차장에서 여러분 특히 단서, 주차장 제외시키는 거 네 가지. 이 주차장 나오면 여기서 제외시키는 거, 제외시키는 단서 시험에 많이 나오지? 네 가지. 어떤 거 이게? 자, 첫째 뭐야?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류장, 야외전시장. 이 네 가지는 제외시켜라. 근데 이 부설주차장에서 주차 유발 시설물 부지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다시 주차장이 된다. 자, 제외시키는 거지만 부설 주차장에서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다시 주차장이 된다. 이거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주유소용지에서도 단서, 즉 이러한 석유 등을 판매한 시설 부지가 어디에 있느냐?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있다는 말이 들어가면 공장 용지가 되기 때문에 제외시킨다는 겁니다. 창고 용지는 독립적인 시설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딸려 있으면 안 돼요. 즉 물류 창고처럼 독립적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어야 돼. 어떤 건물에 딸려 있다 이게 하면 안 돼요. 독립적 이런 표현을 써야 되고 도로도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형태를 갖춰 이용된 토지를 말하는데 특히 도로 중에서 이게 휴게소 부지가 단서도 중요하고 이 휴게소 문제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자 휴게소가 고속도로 안에 있어. 고속도로 안에 그럼 이건 도로의 지목이. 그런데 이게 국도나 지방도에 있어. 그럼 이건 대가 돼. 다릅니다. 휴게소가 고속도로 안에 있으면 도로, 국도, 지방도에 있으면 대가 된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도로 중에서 아파트나 공장 등 단일 용도 단지 설치 통로는 제외시킨다. 즉 아파트 안에 있으면 돼. 공장 용지 안 통로는 공장 용지가 되는 거예요. 단서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뭐 철도 용진 궤도란 말 특히 주의하면 되겠고요. 제방과 하천구 요즘에 이제 요거 하천구도 자주 구별 나와. 하천과 구거는 어떻게 차이 나냐? 하천하면 항상 자연의 유수. 항상 물이 흘러가. 예를 들어서 금분강 항상 물이 흐르고 있네. 여기 대전에서 발원해가지고 대청 댐에서 발원 대청 댐 나가지고 흘러올러 저쪽 공주 부여 지나서 군산항 그런 거 금강 이거 뭐라고 하천 항상 물이 흐르지 자연의 유수. 근데 규모가 클까 적을까? 규모가 커. 근데 자연의 유수 있는데 규모가 작다 이러면 어디로 가야 돼? 국으로 가야 돼. 이건 규모가 큰 거야. 근데 특히 이렇게 규모가 작다 이건 국어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자연의 유수 이런 말 쓰지 않고 국어는 뭐냐면 인공적 수, 인공적인 수로다 이런 말 써요. 인공적 수로. 그리고 여기서 하천일 때는 여기 뚝 같은 걸 이건 하천
뚝. 이건 제방이라는 제목이 따로 있어. 그런데 국어에도 뚝을 만들었더니 국어는 제방이 아니보다 그냥 국어에 포함시켜버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하층과 국어 좀 구별하는 문제가 최근에 자주 나오고, 유지는 아까 특히 물이 고여있는 그러한 댐이나 저수지, 소류지, 연못 등을 말하지만 요거 연이나 왕구리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도 들어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원 중에서 주의할 게 공원 중에서 제외시키는 것, 즉 법률에 의해서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고시 돼야 되는데 공원 중에 제외시키는 두 가지 주의해야 돼요. 제외시키는 거 무엇을 제외시킨다? 첫째,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상 공원, 즉 국립공원 계룡산, 이건 제외시킨다. 임야가 대부분입니다. 즉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제외시킨다. 그 다음에 묘지공원 두 가지. 묘지공원은 이건 묘지가 핵심입니다. 묘지. 자연공원법상 대부분 임야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이제 체육용지에선 거기에 나열된 걸 잘 보여요. 단서도 중요하지만 체육용지. 체육용지에 나열된 게 뭐예요? 체육용지에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스키장, 승마장, 그 다음에 그 또 승마장하고 또 뭐가 있죠? 그 골프장, 그 다음에 여기 골프장, 골프장, 그 다음 경륜장, 그 다음에 야구장, 일곱 가지 실종승 골륜장 이렇게 했죠. 거기 나열된 걸 잘 보세요. 그래서 실내 체육관, 종합 운동장, 그 다음에 스키장, 승마장, 골프장, 그 다음에 경륜장, 야구장. 이런 체육시설을 우리가 체육용지라고 하는데, 근데 단서가 뭐냐, 체육시설에서 영속성과 독립성, 체육시설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 이게 없으면 체육용지 아니고 영속성, 독립성 있으면 체육용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단서에 붙어있죠. 어떤 거? 영속성과 독립성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이건 영속성과 독립성 있는 애를 따지고, 유수를 이용한 요토장이나 카누장, 살림하는 야영장, 이렇게 유수 흐르는 물, 유수를 이용한 이런 요트장, 카누장, 살림하는 야영장, 이런 것은 채용료 제외시켜 주세요 라고 단서부터 있어. 그 다음에 유원지에도 여기 나열된 거, 유원지에 나열된 것 중에서 거기 보면 동식물원, 동물원, 뭐 식물원, 민속촌, 그다음에 여기 경마장, 아까 승마장은 제용용지, 경마장 유원지. 그다음에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유선장, 놀이배 타는 걸 말하죠. 그다음에 수영장. 이 수영장은 뭐냐면 유원지 안에 있는 그러한 옥외 야외 수영장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동식민경 낙거선수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에도 유원지 단서가 붙어 있어요. 유원지에 단서 붙어 있는 거 조심하시고, 시설과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독립적으로 인정된 건 제외시키라 이런 단서가 붙어 있고요. 종교용진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서 예배, 법요, 설교 등을 하는 곳인데, 교회 사찰 향교는 예시에 불과하다 했지. 사적지에서는 단서가 또 시험에 잘 나온 사적지,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구획된 토지인데, 이 사적지가 이 문화재가 어디에 있느냐, 문화재가 요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이 안에 들어갔으면 이 주된 지목이 그냥 양입돼 버려. 양입된다. 그러면 사적지가 아니라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단서를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 묘지에서는 시체우리 외장된 토지 묘지공원 조심하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단서 묘지 관리사무소 부진 대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잡종지에 나열된 14가지 잡종지. 이 잡종지가 잡종. 이게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사실은 잡종지. 먼저 잡종지 중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뭐 갈대밭, 그다음에 돌을 캐나거나 흙을 파는 곳. 돌을 캐는 걸 우리가 채석장이 나오지, 흙을 파는 걸 채토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채토장, 채석장, 흙을 파는 곳, 그다음에 실외 물건을 쌓아두는 곳. 실외 물건을 쌓아두는 곳, 우리가 야적장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야적장.
그다음에 갈대밭. 그다음에 건물 중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그다음에 도축장이라는 건 뭘 짐승을 잡는 곳을 말하죠. 도축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그다음에 쓰레기 오물 처리 시설 이런 것들. 하나 여기 하나 뭐 빠진 건 야외 시장. 그다음에 비행장. 비행장 시험이 잘 나오죠. 마을 공동 우물. 그래서 이렇게 총 14가지가 있어요. 자, 흙을 파내거나 돌을 캐내거나 실에 물건을 쌓거나 갈대밭, 그 다음에 야외시장, 비행장, 마을 공동 우물, 그 다음에 변전소, 송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우물 처리장. 이렇게 총 14가지가 잡종지에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비행장이 시험이 잘 나와요. 비행장, 공군 비행장.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부지 이런 거. 그다음 여기엔 잡종이 단서가 있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원상회복 조건, 즉 영속성 원칙에서 원상회복 조건이라면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내면 제외시킨다. 이거 영속성 원칙이라면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즉 잡종이 제외시키라는 건 잡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 중심을 한번 보되 이제 구체적으로 지문을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까 이런 걸 주의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요 조금씩 바꿔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몇 가지 얘기 준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지목에. 자, 150페이지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극한 지목에 관한 설명 틀린 걸 찾아라. 지목의 설정 방법은 지목 법정주의에 따라 28가지 지목을 부여하되 자의적으로 부양을 막기 위해서 일주일 사용이라고 했지 아까? 일필일목, 주지목 추종, 일시변경 불변, 영속성, 사용목적 추종 등 이런 원칙에 따라 지목을 부여하라. 토지조사사업 당시 최초 일제가 처음 할 때 18개 출발했지만 현재 28개 계속 늘어나겠죠. 시대가 흐르면 왜? 용도가 다양해지니까. 처음에 18개, 그 다음에 임야조사업 끝나고 19개, 1943년경에 21개, 1975년경에 24개, 2000년에 28개. 자꾸 세분도 늘어나지. 물론 대대적인 변화가 생긴 것도 있었지만 지목의 숫자만 봤을 때 자꾸 세분화해서 늘어난다. 할 수 있겠죠. 1, 2, 3, 4로 늘어나서 하나 안으로 하나 추가, 개수는 2개 추가, 3개 추가, 4개 추가 됐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현재 28개라는 것이고 지목은 토성, 지형, 용도 지목 이 세 가지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라고 했어? 용도 지목주의라고 했지. 소방관계법규에 따라 설치된 우연물 이동 탱크 저장 시설의 부지가 뭐냐? 이건 잡종지라는 거야. 주유성지가 아니고 우연물 이동 탱크 저장 시설의 부지는 잡종지다. 종교단체 법인 설립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 집회장이나 수도장을 건축하여 사용성 있는 경우 지목은 종교용지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19번 문제 보세요. 옳은 거. 자, 물을 정수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송수, 배수 이렇게 나가면 전부 다 수도용지로 갑니다. 옳은 것은 1번이 되겠네. 2번. 물건을 보관, 저장하고 독립적으로 설치한 보관설 부지는 뭐다? 이건 창고용지라고 하지. 대가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물이 고이거나 상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등 나면 뭐라고? 유지라겠지. 유지. 근데 연안고를 재배하면 또 이건 뭐가 돼? 답 여기. 연이나 왕고를 여기 재배하면 답이요. 연 왕고리 자생하면 유지다. 이렇게 자생하면 유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배한다면 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4번.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해작물, 과수류를 제외한다 했지. 과수류 왜? 과수는 따로 있기 때문에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면 이것은 뭐가 된다? 전이 된다. 중림지. 이거 중림지 뭐예요? 아까 임야라고 했지. 여기 수주 감절. 중림지는 임야. 저희 들란 뭐야? 식용 목적 죽순 재배. 식용 죽순 재배. 이렇게 가야 임 전이 돼 버려요.
중림지 너들하고 임야. 그래서 암기해야 돼. 일곱 가지. 수주 감자 모습황.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렇게 자동으로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용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인공적 수로. 그럼 어디로 간다고? 국어. 국어. 또랑이야, 또랑. 국어.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 다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보세요. 최근에 나온 거 이것도. 축산업이나 낙농학에서 초지를 조성한 초지. 그다음에 이게 뭐야? 초지, 목초지, 목장용지인데 아까 세 가지 조심하라 그랬죠. 어떤 거? 요 묘목과. 자, 과수원에는 주거용 건축물, 목장용지에 주거용 건축물, 묘지에는 묘지 관리사무소. 뭐라고 이거? 대. 목장용지 내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진 대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틀렸고 1번. 2번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 부지 준공사 준공을 뜻한다. 이것은 여기 사용 목적 추정 원칙에 따라 전부 다 공장 용지 돼 버려요. 산업 용지란 지목은 없음. 3번 제조업을 하는 공장 시설 부지와 그 같은 시설 구역 안에 있는 의료나 체육 시설 전부 다 뭐가 된다? 공장 용지라고 했죠. 3번은 정답. 4번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 주로 재배한다. 그럼 어디라고 했어? 이건 답. 농지라는 질문 없이 뭐라고? 답. 없는 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 용배수에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그럼 어디라고 한다? 인공적인 수로? 국어라고 했잖아. 국어. 아, 자, 좀 20번 문제지. 물을 상시 직접 연 이건 농지란 지목 없었고 5번처럼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념 아까 여기 마지막 얘기한 거 있죠 이거 사적지에서 문화재가 어디 있을 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제외시킨다 양립된다 그랬어 그래서 사적지가 아니라 그냥 주된 지목을 따라갑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제 비슷한 문제도 많이 나오죠 23번 문제 보세요 자 지목은 토지 주된 목적 및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잘못된 걸 찾아라 조수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방수제 방주제 방파제 이런 뚝은 무엇을 막냐에 따라 명칭만 다른 거니까 다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5번 고속도로 여기 휴게소가 어디에 있어 고속도로에 있으면 뭐라고 도로 국도나 지방도에 있으면 대 그 다음에 3번 토사 채취한 토취장 채석장 이거 도를 캐나 흙판에 놓고 아까 토, 도, 석, 실 할 때 이게 뭐야? 잡종지라 했지. 그 다음에 그런데 원상의 복조건에 많이 붙었지 거기? 원상의 복조건 제휴시킨다 했잖아요. 원상의 복. 아까 잡종지 할 때 여기 영속성 원칙 원상의 복조건 이 말 썼죠. 제휴시켜라. 얘기했죠. 원래 이 말이 없으면 잡종지인데 원상의 복지조건은 제외시키는 단서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에 따라 농어촌 휴양지의 야영장 이건 뭐야? 잡종지. 이건 지리신내용. 농어촌 휴양지의 야영장 잡종지. 또 기출됐던 것 중에 콩나물 재배사부지 농어촌 휴양지의 야영장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연물 이동탱크 저장시설부지 이런 것들이 잡종지로 언급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시설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됐다. 떨어져 있으면 제외시킨다 했어. 즉 실습지, 기숙사, 사택 등은 실습지는 그 용도에 따라 결정하고 기숙사, 사택은 대가 될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자,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아, 엄청나게 많아. 그래가지고 26번 보겠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 26번. 저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요 정도를 주의해서 보면 답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요 정도에서 보면 단서를 특히 주의하라고 해서 옳은 걸 찾아야겠습니다. 유수를 이용한 요투장, 카누장은 요카산, 제육류 제휴시킨다는 단서에 붙어있지. 그 다음에 호두나물 집단적으로 재배 이건 과수류를 집단 재배합니다. 과수원. 그 다음에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단지에 설치한 통로는 도로에서 가까운다. 제휴시키라고 했지. 단서. 그 다음에 묘지 공원은 뭐라고 했어? 묘지. 아까 두 가지. 공원 중에서 두 가지 자연공원 포함상 공원과 묘지공원 이거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얘기해 줘. 제휴시키는 거. 그다음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걸 예상된 소규모 수로 그러면 아까 자연의 유수인데 소규모 하면 국어로 하라 그랬지. 자, 그래서 넘어가고 29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옳은 걸 찾아봐라.
연 이게 계속 반복, 여러분 연습을 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서 보는 게 아니라 보면서 한 번씩 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연 왕골 등이 자생, 그럼 뭐 자생 어디로 간다? 연 왕골 자생 유지, 그러니까 자생 유지 재배 답 이렇게. 천일지연방 유지한다. 이건 맞네. 그다음 천일지연방식 하지 않고 동력을 사용한다 그러면 뭐 염전에서 제휴시킨다는 단서에 들어가 있었죠. 자동차 등 판매 목적으로 설치는 물리장 야외 전시장. 아까 이거 네 가지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 물리장 야외 전시장 주차를 제휴시킨다는 단서. 그다음에 자동차, 선박, 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소음유 시설 부지는 어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시킨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지. 이건 공장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보호하기 구획된 토지는 아까 여기 사적지에서 제외. 여기 사적지 제외. 사적지에서 제외시킨 걸 세 가지. 전부 다 단서 문제예요. 결국 따져 본다면. 그럼 31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학교 교사 건물과 이에 접속된 체육장 같은 부속시설 부지는 전부 다 학교 용지. 물건을 보관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하면 어디로 간다? 창고 용지. 그다음에 사람의 시체나 유기물이 매장됐다 하면 이건 전부 다 묘지인데 묘지 관리 사무소 부지는 뭐가 된다? 대. 아까 묘목과 이거 또 나오는 거예요. 묘지 관리 사무소 부지를 묘지라고 한다면 아무도 관리 사무소가 근무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근무한 사람들은 뭐야 그거? 시체들만 근무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단서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단서 문제, 단서 문제.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교통선에서 일정한 궤도 나오면 어디로 간다? 궤도, 철동지라고 하지. 레일이 깔려 있으면 철동지예요. 육상의 인근으로 조성한 수산생물 번식하면 어디? 양어장. 양어장 특히 해상이라고 했을 때 주의해야 돼요. 육상에서, 육상, 육상에서. 해상은 토지 등록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 33번 문제 보세요. 자, 옳지 않은 거 기억을 보세요. 해상 벌써 잘못했네. 육상에 있어야 되지. 양어장 육상. 해상하면 틀린 것이고 니은은 이런 원유 저장소 부지, 저유소 부지 전부 다 주유소용지인데 자동차, 선박, 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있으면 제외시킨다는 단서를 말한 겁니다. 디귿번은 간선철도와 연결해 부설한 사설철도 부지 다 철도용지지만 두 필지상에 진입한 통로, 그건 도로입니다. 도로가 되려면 두 필지상에 진입한 통로는 다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종교단체 법인 설립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 집회장이나 수도장을 건축하여 사용 승인된 경우 지목은 종교용지가 되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 예상되는 토지는 뭐다? 하천. 규모가 작다고 나왔으면 국어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읍번처럼 인공적인 수로이거나 자연의 유수인데 규모가 소규모 이런 거면 국어로 갑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기역과 디귿과 릴 세 가지가 돼서 3번의 정답. 표기는 잘못된 거예요. 고쳐주시고 정답 표기는. 그 다음에 35번 이제 표기 방법 작년에 나온 거. 이거 하나만 보면 다 되는 거예요. 천원 차장 아까 이거. 요걸 모르. 요거 네 개 빼놓고 나머지 첫 글자. 그래서 자 박스 안에 천원 차장 있나 보세요. 있어 없어? 어디? 하천 하면 어디로 가야 돼? 천원 가는데 틀렸지 벌써 디귿. 그 다음에 차 주차장 어디로 가야 돼? 차 이건 맞았죠. 그럼 나머지는 천원차장 없으면 나머지 다 첫 글자. 공원은 뭐야? 공 맞고. 그 다음에 목장류는 뭐야? 목 틀렸. 저 장 했으니까 틀렸고 목이어야 되는데. 양어자는 뭐야? 양. 어로 했으니까 틀렸지. 그래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순서대로 딱 정리하면 됩니다. 니은과 릴, 미음 이 세 가지가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기 방법까지 이 표기 방법 자주 나와요. 이제 하나씩 나오다가 박스에 묶어 나와서 여러 개 같이 비교해 봐야 돼. 그때 요 네 가지만 먼저 제대로 요게 있나 보고 여기서 잘못된 걸 찾아내고 나머지 다 첫 글자로 가는 거 첫 글자로. 알았어요? 이렇게 천원 차장을 찾아보고 나머지 다 첫 글자. 알았죠?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합니다. 1년 내 암기하고 다녔더니만 전 아니 그럼 이제 정신을 놓고 다닌 거야. 차 탈 때마다 뭐라 그래서 천원 차장. 공식부서에 차를 탈 때 저는 차가 그래도 문 열 때는 천원 차장. 아, 문 열면서 절떡하면 천원 차장. 천이 뭐지? 하천. 원이 뭐지? 유원지. 차가 뭐야?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생각하면 다니시면 돼요. 이렇게 지목은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 포인트만 몇 개 딱딱 보고 단서가 붙은 걸 특히 주의하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경계나 면적 보겠습니다.